안녕하십니까. 생활비 자 교육 유튜버. 유튜브계의 필수동기. 유튜브계의 봄비 맞은 새싹이 되고 싶은 남자, 태어남유입니다. 출근길. 비 시원하게 내리네요. 봄비. 나를 울려주는 봄비. 열심히 일하고 퇴근 이후에 한잔 마실 생각하니까, 아, 벌써 막 심장이 두근두근 설레기 시작합니다. 습도 높은 축축한 공장. 사장님 일 열심히 하는지 체크. 난로 켰다. 습기야. 컬러. 오늘도 긴 하루의 근무 시간을 끝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상당히 빡센. 오늘 양해를 조금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소리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현재 지독한 감기에 걸려가지고 모가지가 좋지 않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앞으로 건강관리 또 최대한 잘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아플 땐 뭐다? 닌겔이다! 앉아가시죠. 자. 아, 바로 에너지 음료 한 잔 때려버리고. 오늘도 출근길부터 설렐 수밖에 없었던 이유. 추적추적 내리는 봄비. 어떻게 한 잔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날씨에 좋은 닌겔, 그리고 좋은 여러분, 그리고 좋은 회식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필수 아이템. 삼겹살이! 냉동 삼겹살이. 최근에 저희 집사람이 배탈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냉동 삼겹을 보는 순간 군침을 흘리는 것을 보면서, 아, 대한민국의 소울푸드 역시 삼겹살이구나. 언젠가 한번 냉동 삼겹 흡입해 줄이 싹 베르고 있었는데 그날이 오늘입니다. 그냥 불판에 굽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한 발 더 나가서 오늘 쿠킹오일, 몸에 좋지 않다, 아니다, 뭐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설왕설래 말들이 많습니다만 오랜만에 한 끼 맛있게 먹겠다 하는데, 예, 냉동 삼겹은 이 호일의 맛 아닙니까? 와, 근데 원자재 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와, 쿠킹오일 내 이래 비싼지는 마트 가서 내 눈깔이 튀어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와, 들기 비싸대. 소중하게 호일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쉐팅. 정확한 커팅이 필요하다. 아, 이거 와크 잡아내는 거 이거 커팅 안에 있잖아 이거. 아, 오랜만에 호일 쓰니까 이거 굉장히 미숙한 상태. 자, 여기에 커트가 있잖아. 아, 나 이것도 깜빡하고 있었네. 자, 여기에 커팅해주고 싹 발라주고. 이렇게 연기가 어려운데 이거 이래 묻어 되나 이거? 죄 짓는 기분인데? 아, 술로 좀 정신을 마취시키고 소맥으로 바로 정신 상태에 마취시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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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많으셨죠. 힘냅시다. 생산직에도 봄이 오길. 짠. 냉동 삼겹 아주 포장이 만족스럽습니다. 이 포장이 무엇이냐, 요렇게 멍석말이 두드려 팰 때 쓰던 요 똘똘말이 식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한 겹 한 겹 떼내기가 굉장히 쉽죠. 이렇게 한 줄 쫙 놔버린다고. 요런 멍석마리식 똘똘마리 제가 굉장히 선호하는 포장입니다. 제가 한때 롯데마트에 입점해 있던 보성 녹차돼지 축산 코너의 에이스로서 요런 식으로 어떠한 래핑 포장 정말 많이 했는데요. 요게 기본이야. 무조건 요렇게 해줘야 돼. 자, 여러분들 녹차돼지, 자 지금부터 쉐일, 지금부터 녹차돼지 100g에
500원에 여러분들 저렴하게 맛보실 수 있습니다. 다 가져갔어요. 또 이러한 멘트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에이스적인 면모. 샤 구워봅시다 구워봅시다 딱 이런 식으로 한 겹 한 겹 딱 돌아가면서 이게 최대로 된 포장이죠. 이런 식으로 냉동 삼겹 최애다. 와, 사실 약간 어거지로 머리 세팅했는데 사실 이발을 해야 됩니다. 이발할 시기를 놓쳤어요. 날도 더워지는데 더워 죽겠습니다. 스포츠로 샥 밀어줘야 되는데 또 머리털이 개털이고 이러다 보니까 깔끔하게 하고 다니는 게 가장 좋습니다. 머리 숱 많고 개털이고 이러니까 어릴 때 정말 놀림 많이 받았습니다. 까까머리 하고 다닐 때 저희 때 두발 자유가 아니었잖아요. 어떤 이들은 저보고 철머리, 어떤 이들은 수세미. 정말 많은 비판과 놀림 속에서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 저를 놀렸던 친구들 지금 여기 다 날아갔어요. 다 날아갔어. 완전히 뻐끄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머릿결이 조금 곱슬이고 조금 좋지 않아도 놀려서는 안 돼. 놀리다가 다 날아간다고.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날아갔습니다. 지금 탈모약 먹는다고 지금 정신없어. 탈모약이 하루빨리 개발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한잔하시죠. 자, 원샷 드링크. 렛츠 기릿. 회식에 짬밥이 있기 때문에 마늘 한 켤에 싹 올려주고. 마늘 올리자마자 냄새 최애다. 따다다다 냉동 삼겹의 꽃. 파절애미 형님 오셨습니다. 형님 오셨습니까? 잔뜩 환한 삼겹살 뒤집어주고. 지가 기름을 뿜어낼 때 그때 뒤집어야 이게 들러붙지 않는다고. 파절애미 소스 사보죠. 최애다 아닙니까? 너무 좋다. 이게 회식이지. 달리 회식이 아닙니다. 이거죠. 냉동 삼겹의 완성. 자태 좀 보세요. 마늘의 고소한 스멜과 어릴 때 우리 어디 놀러 가거나 근처에 교회에 나갈 때 그때는 거의 대부분이 취사가 가능했어요. 버너 하나 들고 그 어른들이 이 삼겹살을 먹는 모습을 볼 때 저는 뭐 큰 감동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실 심지어 나는 뭐 어릴 때 삼겹살도 그렇게까지 좋아하지도 않았어. 실제로 내 지금 과거를 돌아보면 나이 들어보니까 알겠어요. 이거보다 더 맛있는 건 없다는 것을. 이게 천국의 맛이라는 것을. 지금 너무 너무했다 저거. 하자. 행복하게, 재미있게, enjoy your life. 자. 안주로 마늘 하나 먹어주고. 와, 마늘 사랑스럽다. 해남 따끔마을 마늘입니다. 예. 따끄시다 보니까 해가 가장 늦게 넘어가겠죠. 그 가장 마지막까지 넘어가는 해를 맞으면서 큰 이 마늘의 맛. 대단하다 풍미가. 그에 반해 파절애미 볶음의 맛은 어떨지. 미쳤다. 와, 돌리라. 와, 아 뜨거. 눈가리 돼지기름에 싹 꼽아주고. 파절애미 싹 감아가지고. 마늘은 항상 같이 갑니다. 와. 한잔 하시죠. 자. 좋다.
제 생각에는 고기가 얇은 만큼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아, 고기에 진한 맛이 안 느끼지네. 솔직하게 이거 한 입에 가야 되겠습니다. 그게 맞아. 고기 진득한 맛 느끼주려면 이 정도 먹어줘야 돼. 요거에 파채 이렇게 싹 감싸주고 요런 느낌에 와 좋다. 종이 비행기 접히듯이 꼬깃꼬깃 접힌 삼겹살 입안 가득 포만감 느껴지게 싹 들어올 때 씹으면 씹을수록 돼지기름 쭉쭉 놔주면서 거기에 적절하게 스며든 파절액이 탁 쳐주면서 에그다오 마늘 쉑 거의 밤양갱 수준이야. 마늘이 왜 굳이 그렇게 했는지, 왜 그렇게 멀리까지 산속에서 계곡에서 냉동 대패 삼겹살을 먹었는지 어릴 때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제 제가 40대가 된 지금 100%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게 인생이야. 이 자체가 인생의 드라마고 인간 극장이고 그렇다는 거야? 아, 잠시. 자. 아, 좋았다. 누리끼리 한 그 돼지 자체의 스멜이 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먹기에는 이 냉동 삼겹살은 좀 맛이 약해. 이렇게 세 점, 네 점씩 겹쳐서 먹어야만이 고기를 먹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네요. 저 혼자 먹을 때는 이렇게 먹어도 괜찮지만 남들과 같이 먹을 때 이렇게 세 점, 네 점 먹었다가는 안 그래도 혼자인데 더욱더 혼자가 되겠죠. 다 타고 눌러붙고 한바탕 끝이 났잖아요. 새롭게 시작합니다. 자, 아 왠지 너무 빨리 불판 갈았다고 혼날 것 같은데. 아씨, 아, 너무 빨리 갈았나. 아 눈치 보이네. 탔잖아. 탄 거 먹으면은 발암물질이잖아요. 하지 합시다. 자, 아 좋다. 아, 다시 불 켜주고 다시 시작해 봅니다. 2차. 아 나 진짜 파가 너무 맛있더라. 제가 한창 로또에 미쳐 있었던 시기, 정말 로또 신봉자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롯데마트 축산 코너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밤 11시, 12시쯤 되면 청소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왜냐면 아무래도 위생적으로 고기 썰고 남은 그 기계들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 꿈에서 그 기계가 가득한 곳에 똥이 갑자기 밀려들면서 완전 똥바닥이 된 거야, 거기가. 그러면서 똥도 고른다 피해라 이러면서 딱 눈을 떴는데 꿈인 거야. 딱 그런 순간 딱 생각했지. 아 드디어 내가 로또 1등이 될 차례다. 이번 주다. 그제 바로 로또를 샀죠. 금요일까지 정말 기분 좋게 로또 1등이 된다는 생각으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저녁 8시쯤에 어떤 손님이 온 거야. 저기요, 제가 식당을 하는데 내일 회식이 잡혔어요. 고기를 좀 사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판매하고 있던 녹차돼지를 100만원치 사갔습니다. 제가 롯데마트에서 일할 때 최고 피크였을 추석에도 제가 하루 매출 230만원까지 제가 팔아봤거든요. 맥시멈 신기록. 그런데 그분 한 분이 100만원치를 사간 거야. 아 그러면서 나는 그때 깨달았죠. 아 나의 로또 1등은 물 건너갔다. 야 이거 녹차돼지 여기에 운을 다 썼다. 아니나 다를까. 아, 로또 5등도 안 되더라. 아,
아. 시기적으로 탄수화물이 땡길 때가 됐네요. 탄수화물 가야 돼? 응? 어? 탄수화물 먹어 주의만 해. 오늘의 탄수화물 불닭 볶음면. 그 당시 20년 전에 마트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수산 코너, 축산 코너, 과일 코너, 야채 코너 여러 가지 등등이 있죠. 그 중에서 보안 코너라는 게 있습니다. 보안 기대기 하나 끼고 뭐 이렇게 마트에 입구에 손님 들어오면 인사해주고 이런 직책이 있어요. 항상 오고 가며 서로의 눈빛 교환을 하게 되고. 야, 요 얘기 진짜 재밌는 얘긴데. 야, 나 결혼한 몸으로서 나 이걸 얘기를 못하네 이걸. 야, 이 재밌는 얘기를 아직 아시죠? 자. 오. 아, 예. 오, 예. 사실 제가 웃고 떠드는 사이에 사장님이 출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녁을 드셨든 안 드셨든 제가 또 예, 챙겨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리부터 준비했습니다. 자, 이건 한 줄, 두 줄, 세 줄. 컵라면까지 하나 데펴가지고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달하고 오겠습니다. 깜짝 놀라버린 사실, 불닭볶음면 언제 물 받아놨냐? 야, 불닭볶음면 생각도 못하고 있었네. 느끼할 때쯤 맵사한 불닭볶음면으로 입 싹 헹궈주면서 바로 다시 시작하는 거죠. 파채 불닭. 눈이 번쩍 뜨인다 진짜. 와, 한잔 하시죠. 자, 아, 최고다. 우와우. 탄수화물과 파의 역학관계. 우돌뼈만 잘라내고 종이 접듯이 접어주고. 화가 나네요. 왜 지금껏 이런 조합을 왜 저에게 얘기를 안 해줬습니까? 그 누구 한 명, 어느 누구 하나, 전 세계에 단 1명조차! 최인다, 와. 역시 냉동상겹의 품격을 오늘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짠! 아, 멍석마리 삼겹살. 탄수화물 그대로 따라 들어가. 그대로 감길 그대로 쑥 흡입. 마지막 한 잔입니다. 행복하시고 재밌게 사세요. 자,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좀 더 하이텐션, 좀 더 좋은 영상, 좀 더 퀄리티 높은 영상으로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뒤에 뵙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